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빈입니다. 일단 제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실 테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그리고 귀찮아서 불가피하게 누워서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거 샀거든요, 먹을 거? 저요, 이거 탄수화물. 아니, 이거 다 같이 사자고 제가 먹으려고 샀는데, 왜 아, 우리 저를. 모두를 위한. 네! 일단 처음에 많이 얘기가 있었던 육지담님의 그 쇼핑 플렉스. 뭐 당근 먹고 담배랑 비교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뭐 비교할 수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간단한 문제예요. 공금인데 상의 안 하고 먼저 샀다. 선 구매하고 후 통보. 이게 좀 문제인 거죠. 여기서 다들 좀 언짢아하는데 초면이니까 좀 대면대면 하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누구보다도 더 조심스러우려고 했던 니갸르도 좀 불쾌해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어느 부분이냐면, 이렇게 해서 먹는다면은 계산적으로는 안될것 같으냐. 살에다가 나는 계란 프라이만 먹겠다 하면은 상관은 없다. 그렇게 먹어야죠. 이 부분인데요. 지담님이 먹자고 하니 쌀 사서 하는 것과 계란이 계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 이것만 먹는다면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본인도 아는 거예요. 계란이랑 밥만 먹으면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근데 초반에 가격적으로 계산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했죠. 자신의 얘기를 번복하는 얘기를 바로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 불만스러운 마음들 이런 게 발현이 돼서 그냥 입 밖으로 순간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불만이야, 그냥 너가 이렇게 산 거.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정신과 약이요. 심해지면 먹을게요. 그리고 여기 제작진의 실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담님의 약 관련된 건데요. 사실 이 정신과 약이라는 게뭐 비급여, 급여 이걸 떠나서 이제 개인이 많이 아픈 거잖아요. 뭔가 단체 생활이나 갇혀있는 생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캐스팅한 게 잘못이거나, 아니면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개인적인 질병이나 이제 어쩔 수 없는 약 복용 같은 거는 구매가 아니라 그냥 먹게 해주고 여기 참여를 시켰어야 맞다고 봐요. 에피소드 5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약안 먹었으면 100만 원 아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웠어요. 지단님이 그게 아파서 안 좋아서 먹는 건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에피소드 3에서 이제 파이님의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 하나를 사서 나눠 피는 거예요? 아, 개인적으로 사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다 같이 피러 가요. 아니, 공동 자산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개인 금액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걸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저는 파이님이 좀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 금액을 정해놓은 거는 뭔가 사람에 따라 기호가 있을 수 있고 지담님처럼 먹어야 되는 약이 있을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너는 쓰고 난안 쓰고 이런 불만이 되고 그게 또 트러블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인 금액이라는 거를 일단 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건 다 같이 정한 룰인데, 파이님이 담배 쓰는 거에 대해서 터치를 한다라는 것부터가 일단 그 공동의 룰을 좀 어기고 정한 좀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동인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잘못이고, 파이님이 저거를 왜 얘기했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기를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횟수를 정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고, 왜 담배에다가 저거를 돈을 그렇게 써? 아니, 담배를 왜 이렇게 많이 펴? 담배가 뭐라고 저걸 왜못 참아? 약간 이런 생각이 기억 언저리에, 생각 언저리에 제가 봤을 땐 있었을 것 같아요. 게임이 뭐라고 저렇게 밤을 새고 게임에다 돈을 써? 약간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공동자산이란 개념을 먼저 얘기하는데 이제 금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개인 금액이기 때문에 건드리기 애매한 부분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라고 얘기를 튼 거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나 혼자 나쁜 놈된거 같지? 아니 담배 끊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박준영 님이 이제 게임을 좀 어떻게 유리하게 가져가고자 담배로써 공혁주님을 몰아내려고 하죠. 너무 나빠 보이지 않기에 담배를 끊게 하겠다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과 동시에, 나가면 뭐 상금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라는 것도 계속 넌지시 얘기하고, 육지단님에게 얘기할 때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떼보내야지 라고. 근데 그러다가 그거를 공혁준님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보내기 위한 그 작전은 좀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그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담배 끊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이거는 그 박준형님의, 박형준인가요? 박준, 죄송해요. 어쨌든 쿠쿠크루에서 활동하시는 그분이, 아, 이거 시청자들을 엄청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처음부터 애매모호한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공혁준님을 내보내기 위해서 또는 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뭔가 들키니까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끊게 할 목적이었던 것처럼 혼자 있는 방에서 혼잣말로 얘기하죠. 담배 끊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본인도 알고, 본 사람들도 알고, 얘기 들은 사람들도 알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담배를 끊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보내려는 목적이었어요. 그죠? 근데 혼자 있는 방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청자들에게 융단 폭격을 맞을 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다. 진짜 쟤 어떻게 저런 사람이냐? 이러면서 욕먹을 거를 좀 신경을 썼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신 것처럼 그날 밤 공익주님이 방에 들어가서 정보를 사죠. 정보를 사고 나가서 자기 팀을 이제 뭔가 섭외하기 시작하죠. 제이 파트를 공혁준의 분의 잘못 회전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한 이유는 좀 아쉬웠어요. 정보를 산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정보를 샀으면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실히 유리할까를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박준영님한테까지 얘기를 해서 4명을 섭외하는 개념이 좀 됐잖아요. 6번 파이님이 동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그림이 사실 제가 봤을 땐 맞는 것 같아요. 4명까지는 최소 섭외를 해야 확실히 유리하다. 누구한테 가면 4명을 확실히 섭외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누가 봐도 계속 담배 피우러 남자 4명이 가고, 남자 3명이 가고, 남녀가 갈려질 게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남자 4명한테 애초에 가거나, 뭔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너무 섣부르게 갔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45만 원. 아, 내가 그렇게 비싼 거 시킨 거 아니었나? 아니야. 그래. 근데 이거는 왜또 샀어?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이건 파이님이 이 부분은 좀 잘못했다. 많이 거론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날 술을 많이 마셨잖아요. 그럼 개인 돈을 많이 투자해서 술을 사서 마셨을 거예요. 그럼 개인 돈에 여유가 없겠죠? 근데 파이님이 임의로 화투를 사왔어요. 4천 몇백 원짜리니까 40 몇만 원짜리. 근데 이게 보면은 이걸 왜 샀어? 이거 샀어? 이게 모르는 눈치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봤을 땐 이것도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쓴거 아닌가. 뒤에서 지켜보는 니기아르의 표정을 보면 협의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샀다. 공혁주님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그큰 돈을 쓴 것과 본인이 협의되지 않은 채로 화투를 산 것과 육지장님이 플렉스 해버린 것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행위 자체는 전 같다. 어쨌든 본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 화투를 못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재미를 못 느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자기 생각이 자기조차 산 거랑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건 파이님이 만약에 이게 공금으로 산 거라면 이건 내로남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내이 사태에 의해서 파이님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파이님도 진짜 이거 나쁜 팀인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자, 여기서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파이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공혁준님이 그거를 사서 뭐 자기만 알고 있는다거나 특정한 인물만 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 정보 공유권이 몇 개밖에 없다라고 거짓말한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게임 자체가 거짓말, 그리고 심지어 절도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파이님도 그 정보를 들었을 때 그걸 누구한테 누설한다거나 하는 게 본인의 잘못이 될수 없어요. 그게 본인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공혁준님이 거기서 좀 팀을 맺었을 때 든든한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 포지션이. 그런 사람이 동맹을 제안해왔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한테 유리할 것 같지 않아. 그럼 난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했을 때 이미 저 사람이 파벌을 만들려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파이님 입장에서 할수 있는 행동은 저 세력을 깨버리거나 내 세력을 만들거나예요. 아니면 둘다 하거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공혁주님이 저런 세력을 만들려고 저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죠. 그래야 저 세력을 좀 와해시킬 수 있죠. 게임 룰이나 전략적으로나 뭐 파이님이 잘못한 건 없고 당연한 행동을 했다.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공혁주님이 보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짜증이 나니까 네가 잘못한 걸 네가 퍼뜨려서 이렇게 됐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파이님이 잘못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일단 그런 논리 자체는 일단 안 펼치는 게 맞는데, 네가 얘기 안 했으면 결국 이렇게 안 됐어. 네가 정보 안 샀으면 이렇게 안 됐어. 막 이러다가 결국엔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쟁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한 명씩 하면 된다며요. 근데 저희는 이미 1번님을 못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분을 끼고 우리가 투표를 한다고요? 근데 못 한다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1번님이 퇴소하면 저희는 멸종당하기 때문에. 공혁준님을 퇴소시키는 거, 퇴소시키냐 마냐 이렇게 많이 언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저 상황까지 갔을 때는 퇴소시키는 것, 그리고 퇴소시키지 않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담배 피러 가는 사람들이 남자밖에 없어서였거나, 아니면 그냥 남자랑 여자 딱 반반 나뉘는 비율 때문이거나, 어찌됐든 간에 성별로 지금 팀이 나뉘어져 있어요. 암묵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다 이제 거기 있는 8명이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팀이 적어지면 인원수가 적어지면 불리하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고, 저쪽에 한 명이 빠지면 우리가 유리해진다라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두 팀이 지금 계속 갑론을 막 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표면상으로 드러난 거는 다 같이 공평하게 상금을 나눠 갖기 위해서를 뭔가 암묵적으로 이제 깔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저 상황까지 갔으면 퇴소시켜도 퇴소시키지 않아도 공평한 투표는 안 돼요. 퇴소시켰다. 그럼 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남자가 퇴소했다. 이러면 여자 쪽에서 몰표를 줘서 남자를 계속 다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럼 퇴소를 안 시켰다고 봐봐요. 그럼 분명히 여자 쪽에서 공준영님을 다 몰표로 주겠죠. 그럼 남자들도 다 알 거야. 그럼 남자들도 여자 쪽에 누군가 육지담님이나 누군가를 몰표를 줄 거예요. 그럼 그 둘 중에 누군가 떨어지거나 둘 다 떨어지거나 계속 이 반복이 될 거란 말이죠. 한 명 한 명 한 명 투표합시다. 뭐 이렇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공평한 투표는 이제 안 된다. 지금 저렇게 싸우는 건 의미가 없다. 어차피 안 나갈 거고. 네,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저는 생각해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처 방안은 6번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처 방안은 일단 저는 이분이 자진 퇴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8일 전이죠. 그 전까지 다 같이 생각해야죠. 예, 이거는 파인님이 말하는 대처 방안이네요. 여러분, 사실 제가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첫째로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 세계 인구가 다 같이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제 방안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결국 우리는 으시아시아에서 2천만 원을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알겠어. 같이 있을 때 두 분 아무것도 안 도와주셨으면서 무슨 으시아시아예요. 갱꿀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루리님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얘기거든. 일단 정기님이 얘기하는 으쌰으쌰는 우리 모두가 공동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 돈을 아껴 쓰고 자린고비 생활을 하면서 좀 뭔가 같이 으쌰으쌰하고 있다, 이런 공동의 목표를 향해가는 그런 으쌰으쌰를 얘기한 거고, 근데 뜬금없이 뭘 으쌰으쌰 했어요? 어제 다 싸우고 이러는데 안 말리고 강 건너 불교경 하듯이 그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죠? 공동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 으쌰으쌰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싸우는데 왜 안 말렸어? 그건 으쌰으쌰 한 게 아니지. 이거는 좀 다른 포인트를 짚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피해자.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면은 그냥 닥치고 계세요, 지금. 변호하지 마시고요. 여기 파이님이 피해자면 닥쳐라라는 좀 유명한 말을 하셨죠. 근데 이 부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피해자니까 닥쳐라 얘기 아니라 같은 피해자인데 왜 나랑 다른 말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그 말만 놓고 보자면 이해할 수는 있죠. 근데 파이님이 간과한 건 같은 피해자여도 지금 속해 있는 진영이 어쨌든 나뉘어 있잖아요. 여자 팀에 속해 있는 피해자와 남자 팀에 속해 있는 피해자는 달라요. 어쨌든 전기님은 피해자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된 쪽이고, 본인은 피해자니까 이쪽을 몰아내야 되는 입장인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간과하고 피해자면 닥쳐라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범님은 권한이 없어요, 말할. 저는 이 부분이 좀 웃기기도 하고 좀 불쌍해요. 왜 사범님, 정기님은 왜 말할 권한이 없을까요? 왜 자꾸 정기님 얘기할 때마다 뭔가 자꾸 틱틱거리고 시비 걸리고 막 이래요. 왜 사범님은 말할 권한이 없을까요? 공인인증서를 안 깔았나? 그럼 4번님은, 2번님은 솔직히 2번님이 소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 공용으로 같이 쓰고 으쌰으쌰 했잖아요. 4번님은 우리 위해 뭘 하셨냐고요. 제 생각에 이루리님은 되게 착하신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말을 아끼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의 발언이었어요. 왜냐면 지단님은 처음에 트롤링을 했지만 나중에 으쌰으쌰 해서 그놈의 으쌰으쌰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4번님, 정기님은 뭘 했냐, 우리를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일단 지단님이 으쌰으쌰 한 거는 본인이 트롤링하고 똥 싸놓은 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 거고, 나머지 인원들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도움을 준 거잖아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 나머지 인원에는 전기님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전기님의 방을 보면 가장 스님처럼 살고 있어요. 처음 왔을 때도 아,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러면서 최소한의 것을 살려고 많이 노력도 했었고요. 이루리님이 좀 포인트 잡는 것에 좀 많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무조건 싸우고 개판되고 이 사태를 만들기 위해 제작진 만든 룰 아니야! 그걸 미리 알게 됐잖아! 이 부분을 잘 들어보면 공혁준님의 목소리가 도라에몽 퉁퉁이의 목소리와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야! 아, 더러워! 알게 됐잖아!
돌아와! 네, 알게 됐잖아! 농담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고 퇴소하네 만에 할 일인가 싶어요. 사실 여기서 제일 심플한 거는 공혁준님이 그냥 이 한마디만 했으면 됐어요. 이 게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 게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룰로 정해졌잖아요. 거짓말과 훔치는 것까지 허용을 해준다니까요. 사실 뭐 더 이상 할 말 없거든요. 어차피 동맹 관계는 깨졌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노발대발한 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 처음 왔는데 자기 방 앞에 음식 놓아져 있지. 그거 얘기는 아니겠지만 자기를 뭔가 몰아가려고 책임을 자기한테 넘어왔다는 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담배 막 그런 걸로 또 뭔가 내보내려고 했었고 담배를 피는데 자기 방 내주고 있지. 자기도 희생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뿌연 방 카메라 거기 비출 때마다 엄청 뿌예요. 거기서 아무리 흡연자라고 해도 거기서 자고 싶을까요? 아니지. 내 몸이 훈연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게임 룰대로 그냥 자기도 자기 살궁리를 찾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뭔가 밀려나는 느낌이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뭐 청문회 하듯이 엄청 몰아하고 사람 몰아세우니까 저렇게 빡쳤겠죠? 그러니까 퉁퉁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님이 잘못하신 게 똑같은 메커니즘이라면 2번님도 탈락을 하셔야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여자분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죠. 육지담님이 쓴 돈과 공혁준님의 쓴 돈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공혁준님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판단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기님이 잡은 포인트는 교묘하게 그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배신이라는 감정에 이입을 했죠.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크든 작든 어쨌든 배신감, 자기 이익을 위해 썼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육지담님이 그 음식들을 공유를 했듯이 결국에는 어쨌든 그 정보도 다 공유가 됐잖아요. 뭐 이제 같은 맥락이다. 근데 그 배신감 때문에 그런 거라면 육지담님도 같이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얘기한 건데 이게 맥락적으로 갔더라도 여자분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육지담님은 어찌됐든 간에 그 배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4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뒤에는 자기 맘대로 그렇게 또 가서 맘대로 사고 이런 걸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게 좀 잘못이 희석이 됐어. 그 배신감이라는 게. 그리고 금액도 실제로 그게 크지 않았고. 근데 공혁준님은 지금 당장의 일이고 그리고 공혁준님이 뭔가 배신감에 대한 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적, 시간적 여유가 더 이상 없어요. 본인들의 유리한 입지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줄 마음도 없을 거고 배신감을 회복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약간 진짜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6번이 뭘 잘못했는데 그거 그럼 들어 뭘 들어 니가 얘기해 야 니만 얘기해 여기서 남자들 입 없냐? 여기서 육지담님이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뭘 들어 이러면서 막 쌍욕을 막 하잖아요. 그러고서 남자들은 입 없냐 왜 니만 얘기해 라고 하는데 사실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렇게 전기님이 혼자 훌륭한 탱커이자 딜러 역할을 해주는데 혹시 이제 누가 나가더라도 자기는 아니면 대다수한테 나쁜 인식을 받지 않아야 투표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죠. 뭐 혼자서 저렇게 캐리하고 혼자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뭐 책임지고 퇴사해. 난 이 부분이 진짜 제일 웃긴데 사실 제일 웃긴 부분은 뭐냐면 아 육지담은 저렇게 빡쳤는데 아 저 전기님은 아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손이에요. 이 손은 이 하찮고 가증스럽게 힘도 안 준 채로 나가 이렇게 하는 책임지고 퇴사해. 책임지고 퇴사해. 힘도 안 줘. 이것도 아니고 나가 이렇게 하는 이 손 있죠. 이 손. 이 손이 엄청 웃긴 거야. 그리고 앞니빨만 보이는 이 교활해 보이는 웃음. 그거를 이제 콜라보해서 나가 이렇게 이렇게 이 뭔가 이 가증스러운 이 손 동작. 손 모양을 제대로 취하지도 않았어. 그냥 대충 펴진 대로 나가 이렇게 힘도 안 주고 이 내가 봤을 때 이게 진짜 빡치는 포인트. 니네 알아서 돈 잘 쳐 드시고 우리 지금 다 나갈게. 다 같이 자진 탈퇴할게. 니네 연애도 끝나서 새끼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숨겨져 있는 속도에서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이루니님이 파이님한테 가서 본인이 얘기하진 않고 우리 네 명 다 같이 나가면 쟤네 어차피 상금 다 못 받아 라고 이 무기를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파이님이 그 무기를 들고 가죠. 가서 그 무기를 발포를 해요. 야 니네 어쨌든 돈 잘 쳐 드시고 우린 다 나갈게 라고 해요. 근데 이 말에 숨겨진 본뜻은 사실 이겁니다. 야 우리 다 나가면 너네도 상금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 알지? 쫄려 해라. 약간 이런 속뜻이 숨겨져 있는 거고요.
그 뒤에 근데 예상과 다르게 전기님이 나가 그냥 이러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도 끝이라고 하라 말 어같이 하네 막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빡쳐서 한 거긴 하겠지만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뜻은 이거예요.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 숨겨진 뜻을 야 못 알아듣냐? 우리 나가면 니네도 상금 못 받는다고 알았어? 빨리 쫄려 하라고 왜 안 쫄려? 개빡치네 얄밉네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 파이님이 말 뭐같이 하네라고 하는데 그게 다 그냥 말 얄밉게 하네 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자기네 말이 안 통하니까 얄밉다 이거죠. 그만큼 정기님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임에서도 아 게임 뭐같이 하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게임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 영상을 찍어 올리는 날 몇 시간 뒤면 이제 6화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 생각에 공혁준님은 안 나가고 여자 쪽에서 7번님을 가오가이님을 섭외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가오가이님이 거기서 섭외가 되면 가오가이님은 당연히 3번님을 섭외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3번이나 낮은 확률로 전기님. 근데 그 섭외를 받았을 때 이미 가오가이님이 저쪽 여자팀으로 넘어간 이상 5명이잖아요 여자 쪽이. 섭외 요청이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온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팀에 붙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혁준님, 정기님 이렇게 탈락하지 않을까. 아니면 7번님도 이제 뭐 볼 꼴 못 볼 꼴 이제 진짜 정떨어진 모습 다 봤기 때문에 여자 쪽으로 붙지 않고 남자 쪽이 연합을 해서 니가르님을 뭔가 좀 겨냥해서 섭외를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8 계절이네. 예,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논리를 벗어나거나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이 말 하나하나, 상황 하나하나를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공감하실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혹시 여기까지 다 보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 불쌍하잖아요. 일단 그만 찍겠습니다.